예전 대선 당시에 굉장히 충돌이 극렬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래서 과연 이게 봉합이 되겠느냐. 그러니까 2017년도에 네. 그때 당시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그 특히 그 TV 토론 과정에서 이게 격한 반응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.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대기업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서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죠. 기억하십니까? 본인이 쓰신 문장입니다. 예, 뭐 아니 그런 거 아닌가만 말씀해 주시죠. 예, 뭐 저 이 부분 아니 뭐 답변 시간 주셔야죠. 아니 제가 주도하는 예.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을 주셔야죠. 아니 답변 단순하게 물어봤지 않습니까? 법정 부담금 15조 원을 폐지하시겠습니까? 그냥 두겠습니까? 법정 부담금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고 아니 그냥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? 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. 아니 A를 물으면 A를 답해 주시고 A에 대해서 B 얘기를 하지 마시고 북풍농단이 왜 나오십니까? 법정 부담금을 폐지하게 되면 그게 벌써 언제적이면 7년 전 얘기고요. 그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. 이재명 지금 대표는 그 후에 경기도지사에 당선됐고 그게 외부에서는 큰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네.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왔고 특별히 뭐 드러난 갈등은 없었고 그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거는 이제 정성호 의원의 개인적 바람이시고요. 아니,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. 그 워낙 그 이재명 대표와 가까우신 분들 정성호 의원님이 계셔서 좀 말씀이 참 곤란한데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지지자들 이른바 문파에 대해서 갖는 불신감은 굉장히 큽니다. 2017년 그 대선 후보 경선 때 뭐 손가락 혁명군이다, 뭐 문파, 뭐 그래서 엄청난 그 비난전을 했었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지방선거 때도 전해철 저 장관이 그 경기도 의원들 세몰이 해가지고 공격하고 네. 행경군 김씨 공격하고 그랬었잖아요. 신문 광고까지 했었어요 그때. 예,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화가 나서 그러셨는지 문준영 아들 특혜 의혹 제기하고 그러니까 또 대장동 의혹이 역으로 또 나온 거 아닙니까? 그러고 나서 이재명 대표 이제 체포동의한테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가까우신 분들이 가결표 던진 거 아니에요? 그러고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? 비명 행사잖아요. 그러고 나니까 이분들이 비명 행사했는데 다시 뭐 좀비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다시 초일회로 뭉쳐가지고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네.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 아니에요. 네. 애써 부인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저는 그 명문연대 전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만들어졌지만 이것이 정말 진정한 화학적 결합으로 가는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